작가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거할 때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어봤는데 뭐 맞지도 않아 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맞아. 주식은 경제야 해서, 경제학과 교수님들 뭐말 들어보는데, 경제학 교수님 전망도 다 틀려. 이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심리거든요, 심리. 본인이 결정해야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이제 심리 전문가잖아요. 주식 투자 어떠세요? 힘들죠. 개인 투자들 다 힘듭니다.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뭐제 작은 경험을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보는 많은 그 실패 환자분들 통해서 얻는 교훈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가 왜 실패할까? 왜 자꾸 힘들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2002년인가요? 그 영화배우 김정은 씨가 부자 아, 네, 미디어 맞아요. 예. 공익 무슨 BC카드. 비씨카드. 예.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게 기억이 나죠. 아, 이게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거구나.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돈을 번다는 게 왠지 속으로는 다 원하는 거지만 맞아요. 겉으로 드러내기가 힘든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새해 카드에 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맞아요. 썼던 그때부터 것 적당히 같아요. 바뀌었죠. 적당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최근에는 영어 무슨 학원인가요? 영어 무슨 공부하는 광고에, 야, 너도 할수 있어.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굉장한 일이죠. 돈을 버는 건 너도 할수 있다. 부자가 되는 건 너도 할수 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 같은데, 대박이라는 용어 아시죠? 이게 영어로는 잭팟인데, 이게 카지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안 쓰죠. 그쵸, 일반적으로 안 이게 좋은 쓰죠. 거야, 멋진 거야, 원더풀한 거야, 이렇게 쓰이잖아요. 대박이라는 용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있고요. 사실 뭐 자본주의가 사람의 그런 욕심이나 욕망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제 월급만으로 살기 힘든 20, 30대,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요. 뭐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금액이 너무 크니까 힘들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한때는 대형 펀드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저조했었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투자를 직접 해야 될것 같은데, 투자한다는 게 사실 뭐 채권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그쵸. 있고, 그런데 아마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그쵸.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보면 100이면 100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이.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원인을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주식 시장 측면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이 성공보다는 실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투자가 쉬웠으면 다 부자가 그쵸. 돼야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고기는 많은데 험한 바다, 고기가 많은 험한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뭐 파도도 치고 폭풍도 치고, 고기잡이 경험이 없는 누군가가 옆에서 야,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첨벙 들어가면 다 빠져 죽죠.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90에서 한 95%는 손실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험한 바다를 나가는데,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것 같아요. 왜냐? 내가 주식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들을 전제를 선택한 겁니다. 아까 그쵸, 잠깐 그쵸.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되게 많거든요. 노동을 통해서 할 수도 그쵸.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채권, 원자재, 코인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주식을 하겠다는 건, 아, 내가 주식에서 뭔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벌을 수 있는 근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는데, 물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옆에서 뭐 이거 사라고 해서 사는 경우, 그쵸. 뭐
종목 뭐 토론실이라든지 유튜브 SNS 보고, 유튜브 보고 네. 누가 얘기한 거를 그냥 근거나 학습 없는 상황에서 네.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네. 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우상향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 주식 투자는 괜찮은 일이에요. 맞는 얘기지만 몇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장기 투자는 그럼 과연 좋은 건가? 우상향 반드시 하는 건가? 네.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입 시점에 따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할 때가 그쵸, 있죠. 예. 저희가 뭐 IMF 때도 그랬고 네. 한국 뭐 코스피가 한때 한 10년 정도인가요? 이렇게 빡세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 초기에 들어갔으면 10년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10년 정도는 지지부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승했었지만 최근에 본 분들은 아,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전에는 지지부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은 그나마 나은데요. 아, 한국과 미국은 그나마 나은데 네. 일본은 네. 1990년인가요? 니케이 지수가 4만원 찍고 아, 네. 네. 아직도 3만원 안 돼요. 네. 30년이나 지났는데 잃어버린 뭐 20, 네. 20년 하죠. 네. 지금 30년 동안 네. 최고점에서 4만에서 3만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네. 어떤 시점에 어떤 시장에 들어가느냐 이걸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편향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네. 생존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네. 상장 폐기된 건 다 사라지고 그렇죠. 맞아요. 남아있고 지금 이제 서바이벌하는 네. 기업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하는 보이죠. 것들. 신규 네. 상장 들어가고 네.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의 이 탑10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은 계속 바뀝니다. 맞아요. 네. 계속 성장하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실패하고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주식시장이 연평균 수익률이 뭐 7%, 10%다, 15%다. 네. 근데 과연 개인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럼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거하고 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20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그거하고 내가 과연 내 주머니에 수익이 생긴다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봤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투자자 측면인데 네. 아까 주식시장을 제가 바다로 봤죠. 네. 바다로 제가 설명을 했다면 배죠. 배를 타고 나가는데 자기가 어떤 배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네. 배인지 작은 배인지 어디까지 네. 나갈 수 있는지 뭐 내 그 고기 잡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혀 준비 없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네. 우리가 옷을 사면 제 딸하고 옷을 사러 한번 나갔는데 네. 3시간을 헤매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금 짜증이 났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게 뭘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안 사겠다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어린아이한테 배운 것 같은데 옷을 사도 몇 시간씩 걸리고 네. 심지어는 뭐 조금 덩치가 큰 자동차를 산다. 네. 저도 자동차 살 때 자동차 용어도 모르는데 공부해 가면서 네. 뭐 배기통이 얼마고 엔진이 어떻고 그런 걸 공부해 가면서 신중하게 다 타보고 살잖아요. 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동네가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뭐 학군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어려운 의사결정을 다 고치는데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저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처음에 작은 돈을 시작하는데 뭐 몇십 몇백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막 돈을 빌려서 수억 단위로 수십억 네.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도 누가 사라고 했다 된다고 한다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급하게. 네네. 자,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다에 나갈 때 네. 뭐
이 바다는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네. 온도가 어떤지, 뭐 조류가 어떤지 아마 살펴볼 것 같고, 또 이 배는 몇 명이 탈 수 있고, 또 항해를 얼마나 할 수 있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인강도 듣고 학원 강의를 듣는데 끝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럼 사실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학습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습이란 말은 이제 배우고 익힌다는 개념인데 네. 듣는 거랑 다른 거죠. 듣는 거는 학원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시간을 가려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자기 것을 만드는 습의 과정이 필요한데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방송이나 네.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내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잠깐 스케일링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전두엽을 사용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또 헛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학 과목인데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저 구석에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네. 제 책에는 사실은 그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과연 그러면 우리 뇌가 왜 투자에 적합하지 않느냐? 많이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원시시대 때, 고대시대 때는 생존에 필요한 뇌가 발달하는 그쵸. 게 우선이었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털이 보이면 이게 사자 털인지 네. 토끼 털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생존을 했죠. 네. 그래서 사자 털인데 머뭇거렸다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 판단하고 빨리 도망가고 이런 기능들이 우세한 인종만 이제 살아남은 거겠죠. 그걸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인식. 딱 보고 빨리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뇌라고 한다면 네. 정말 나중에 더 이 의사결정이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이 발달했지만 이 주식장이 생긴 지가 뭐 4, 500년 된다고 그랬는데 턱도 없이 많은 그 시간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아직 거기에 적응이 덜 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 확률에 대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오류가 이제 도박자의 오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갬블러스 팔러시. 네.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온다. 그쵸. 네. 아, 수학에 나올 거예요. 독립시행의 네. 법칙 이런 게 나올 텐데 도박장에서 결국 돌을 따는 이유가 도박장이 따겠죠.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모든 도박은 50% 승률 50%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면 네. 도박장의 돈을 가져가는 구조. 네. 반대로 투자자 그 배팅하는 사람들은 낮은 확률인 걸 알면서도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예. 욕심으로 들어가죠. 그 싸움인데. 네.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는 뭐 말 안 해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모든 도박은 뭐 바카라나 블랙잭이나 다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주식은 이 확률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카라 하듯이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하듯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르냐 내리냐만 관심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만 그쵸. 관심이 있는 분들. 결국은 확률적인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 도박 같은 홀짝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양한 편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인지적 왜곡 현상 치우침들이 이 투자인데 한계를 주고 있다. 이 편향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뇌가 그렇고 확률적인 오류도 있고 편향들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생각의 차원을 의식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무의식의 차원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다 욕구들, 욕구라 그러면 이제 필요죠. 우리가 당연히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주식시장에 몇 가지 욕구들이 작용을 합니다. 생존과 안녕에 대한 욕구. 그쵸. 네. 서바이벌 해야죠. 굶어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성장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내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정말 투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아 세상이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구나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런 기쁨도 얻게 되는 그런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전쟁터 같아서 어떤 시대에 성장하고 이제 탑을 찍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투자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배나 권력에 대한 욕구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삼아서 주식하는 사람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한하게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극과 흥분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이제 자극과 흥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욕구들을 자기도 모르게 만족시키고 있는 셈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설사 성공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욕망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욕구는 채워지면 좋은 건데 네네. 채워져도 채워질 수 없는 게 욕망, 디자이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항상 목마르죠. 네. 그래서 공허하죠. 그래서 오늘 뭔가 내가 배불리 먹어도 평생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네.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네네네. 타는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항상 목마른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네. 어떤 원동력으로 드라이브로 작용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뭔가 만족하기 어려운 그래서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욕구와 욕망이 다르군요, 그렇게. 네. 욕구는 이제 충족시켜주면 끝나지만 욕망은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아.